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. 제가 거의 초창기 때 찍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이제 6월이었습니다. 6월이었고 6월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는 시장 분위기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관점의 차이는 없다. 카카오는 지금 물탈 만한 구간도 아니었고 이건 6월 때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. 물탈 구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중을 늘려갈 구간도 아니고 카카오는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없는 종목 취급하시면서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 드렸습니다.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, 내 매수가가 현재 한 -10% 20% 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비중을 줄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건 당연히 알고 있죠. 많이 알고 있는데 요런 게 문제예요. 지금 이거를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제 카카오에 한번 또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 늘 당하는 그 패턴 자체가 비슷합니다. 뭔가 큰 하락 나온 다음에 살짝 반등 나오는 거, 큰 하락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, 큰 하락 나온 다음에 뭐 이런 반등이나 혹은 이러한 반등. 이게 대형주는 요즘 같은 시장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에 카카오는 대표적인 또 성장주지 않습니까? 성장주 영역에 있고 물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 SNS 그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독점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인플레 시장에서 방어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수는 없겠죠. 왜냐면 원체 또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, 네이버는 일단 둘째치고 카카오는 악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원체 이제 그 한창 이슈가 됐던 이 기업이 이제 주주에 좀 반하는 그러한 액션들을 많이 했습니다. 블럭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시장이 뭔가 크게 반등할 것 같고 딱 8월 초거든요. 근데 이때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를 했냐? 아니다. 이때도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고 시장은 계속 좀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냥 약세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.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도 인버스를 사실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. 곱하기 2짜리를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좀 이후에 이 양봉이 딱 양봉 두 개 나온다고 이거는 카카오가 이제는 진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갖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. 근데 같은 패턴에 맨날 당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최대한으로 좀 줄이시기를 권해드렸죠 많이. 근데 물론 마이너스가 엄청 크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간을 지나왔겠습니다만 최근에 수급만 봐도 이게 아마 8월 초라고 하더라도 개인 매수가 그냥 잊을만하면 들어옵니다. 제가 이 6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러한 대형주의 영역에서 개인 매수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. 그리고 차트만 봐도 대형주들은 단순하게 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 둘째치고 적어도 이 전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액션을 한 번은 줬을 때 이럴 때 차라리 분할 매수하는 거를 저는 늘 권해드리거든요. 이때 전고점 왔냐? 못 왔죠. 또 이때 전고점 왔냐? 못 왔죠.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전고점 왔냐? 못 왔습니다. 다 애매한 구간. 그 다음에 이후에 똑같이 하락 패턴 나오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가는 전저점 와 있습니다.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냐면은 기분 막 안 좋게 들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나 혹시나 다음 또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두 번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. 저는 지금 가장 냉정한 현실적인 방안은 일단 제가 여기도 이 라인이 그대로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찍을 때 제가 여기다가 그어놨던 라인들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결국 이게 이 위쪽으로 주가가 갔냐? 결국 이 하방 라인으로 오고 있습니다. 하방 라인으로 오고 있다는 거.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. 시장을 거스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. 특히나 이러한 좀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들.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성장성과 그 다음에 실적이나 혹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종목들. 이런 종목들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카오 말고 다른 종목들 매매할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 드리려고 한번 왔고요.
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공 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딱 보면은 다 그런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. 요즘에 자동차 딱 봐도 지금 뭐 카카오 주가랑 뭐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랑 움직임이 많이 다르죠. 예, 하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또 정말 믿음직한 1차 벤더라고 봐야겠죠. 예, 현대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BHI, 예, 그 다음에 뭐 머큐리, 통신, 플라스틱, 경영권 지분 경쟁 있는 뭐 노르홀딩스, 금리 인상 수혜 중인 뭐 고려신용정보. 예, 지금 또 명절 전이어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최대한 뭐 짧게 짧게 끊을 수 있으면 끊고 가는데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. 너무 뭐 카카오에 내가 이미 뭐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카카오만 너무 또 보지 마시고, 카카오는 지금 뭐 당장 하락이 나와도 의미 없고 상승이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카카오보다는 조금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,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.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보일 때 예, 카카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. 매도세 장난 아니죠. 예, 양매도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때가 이제 8월 뭐 16일, 12일인데 이미 8월 12일, 16일에도 개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걸 보고 내가 아 이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너무나 데이터를 내가 좀 거스르는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. 카카오는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시가총액이 또 어마어마하고 어떠한 개개인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만 예측하면은 내가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한 박자 더, 심지어 두 박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에이, 이거랑 많이 달라요. 예,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쵸, 쫙 빨간불 들어와 있고 여기 개인에는 다 파란불,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. 이런 종목들만 매매하시면은 예, 계좌를 조금이나마 뭐 복구를 한다거나 예, 회복하는데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. 저희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매매합니다. 예, 뭐 그 6월달에 제가 카카오 찍고 그 다음에 뭐 7월 8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8월 수익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또 매매하면서 뭐 10% 이상의 수익률 막 여러 번도 먹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료 체험 뭐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료 체험 종목 받아보시면 아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구나, 내가 그동안 괜히 카카오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거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HR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내일 한번 더 찍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 한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